27から31まで27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시니까 하셨습니까? 아, 너희들도 빨리 앉아. 제자리 와서. 자, 声 다시 드립니다. 도우죠?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대화, 人の 誇りは どこに あるのか? それは 取り除かれました. どんな法則によってか 屋内の 法則によるのか? そうではない. 信仰の 法則によってです. なぜなら 私たちは 人が祈祷されるのは律法の行いによるのではなく信仰によると考えるからです。それとも神はユダヤ人だけの神でしょうか？異邦人の神でもないですか？そうです。異邦人の神でもあります。実に神は唯一だから、この神は割礼のあるものを信仰のゆえに祈祷し、割礼のないものをも信仰によって祈祷しておられました。それでは私たちは 信仰によって律法を無にするのか？決してそうではない。むしろ律法を確立するのです。 아멘. 자, 마태 19章. 마태복음 19장. 16절から 22절까지요.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잘하셨습니까? 마태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도저 사태 一人の男がイエスに近寄ってきて言った。先生、永遠の命を得るにはどんな良いことをすれば良いのですか。イエスは言われた。なぜ良いことについて私に尋ねるのか。良い方はお一人である。もし命を得たいのなら起きてを守りなさい。 男が戸の掟ですかと尋ね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殺すな。勧誘するな。盗むな。偽証するな。父母を敬え。また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しなさい。そこでこの青年は言った。そういうことは皆守ってきました。まだ何か欠けているでしょうか？イエスは言われた。もし完全になりたいのなら、行って持ち物を売り払い、貧しい人々に施しなさい。 そうすれば天に富を積むことになる。それから私に従いなさい。青年はこの言葉を聞き、悲しみながら立ち去った。たくさんの財産を持っていたからである。アメン。祈りましょう。主なる神様、この時間も、あなたの聖霊のすべての導きと助けを願います。あなたの助けによって、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나타노 口から 뜻다 신리로 言葉を 주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말씀을 다다시고 사도로부터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해 다다시 신고 생활이 되기마시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다 이처럼 다트라고 신하이데 단 한 사람도 탈락되는 일을 아나타노 믿고는 아직 푸지 안전히 주님의 나라에까지 못하게 안전히 하이로도 되기마시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치미 때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이노리 따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今日よく聞いて、皆さんも何度も聞いてますけど、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몇 번이나 들으셨지만 스쿠이와 신권이어도 뭐까?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와 옥구나이니 립보노 옥구나이 혹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고요 하나씩가 되시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예수마가 못했네 몇 살 때 2000년 못했대 놈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마다니 스쿠이가 또 돈을 이때 각국에서 수능 까지 다 있어요. 지금까지조차 구원이 어떻게 확립되어지는지에 대해 학기도 시다 곧도반이 다 있으면 지식이가 도톤해져나니 확실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마다니 지금조차 예. 그리고 론지아 때리도 해주노. 이 부분은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마다니 예수마 신지로 희돈이다 이때 이러이러 또 신자として 고수되기다 또 오시에르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립보노 오크나이니요때 스쿠아르또 오시에르노데스카토유 한파도 오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입니까?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마다니 오크나이에 짠또 신하여 스쿠이니 짜리마생카토유니 지금까지조차 그럼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彼らの その 過ちの 原因は? 그들의 그 잘못된 잘못된 지식의 원인은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7절에 28절에 나오는 人が 기도されるのは 屋内によるのではなく 信仰によるものだ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의에 의한 것이다. 믿음.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 로마서 3장 28절의 것을 근거로 해. 이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만 신지레바 스쿠아레토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가 립본인으로 옥구나이 되어 나이토. 그것은 율법에 대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 하마테시마트. 이 부분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맞다 그래와 이것은 전혀 一つ一つの 言葉を 見て 전체를 미루다 되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言葉の 전체가 分かってない 人たちの 考え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르데 립보와 전부 하이시 사르르베키다 또. 마치 율법은 전부 폐지되어져야 한다. 립보는 없거나이와 없거나나 그좀 이이도. 율법과 관계나이 또. 행위는 행하지 않아도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하다. 다다 예수만 신지로 신고가 되면 구원을 또 있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마 존 칼반 슈기. 존 칼빈주의. 칼빈과 그의 신권이었던 스쿠아르트유 오시에오 쓰러졌던데.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것은. 뭐 칼빈주의요 계시오시대로 기도비도가. 지금도 칼빈주의를 계승하는 사람들은. 옥구나이와 무시죠. 행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옥구나이와 무시돼 맞더라. 그리고 행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만 스쿠니샤도 신지를 고꾸로와 지분 안에 아로도 이것도데. 예수를 구원주로 내가 믿고 있다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이와 간세라 살을 때 텐노 믿고니 하이레를 도모죠.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성서의 2-3가지씩가 연대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을 두세 군데 정도밖에 보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오해가 일어나 있을 것 같은 하나씩. 이렇게 두꺼운 성경의 가르침에 필요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지요. 구약 성서는 느끼니 심하시더만. 구약 성경은 없다 치더라도. 신약 성서, 여러분과 신약 성서라도 못해도 복음서から 계시록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그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럼 신약 성서 밖에 도리하게 때 연대 밑에만. 이 신약 성경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 안에 호돈도의 言葉가 구약 성서에 있다. 립보의 안에 있다 言葉だろうと 알아갑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립보의 言葉と 복음의 신약 안에 있는 言葉とか 일치してるのは 알아갑니다.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일치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립보의 言葉を 踏まえて 율법의 말씀을 바탕으로 その 위에니 신권의 法則まで 구하였다는가 신약 성경. 그 위에 믿음의 법칙까지 더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율법은 웃기는 시대다 그때. 율법을 빼고가 아니라 율법은 위에니. 율법 위에.
신진마대 믿는 마음까지 그래마대 쉽게 구하였대 찬세스스로가 구이다 というふうに 言ってます. 율법 위에 믿는 마음까지 도와여져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시카시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고래와 누이때 한가요. 이것은 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가 그러니 다짜반 니치업이 마무로 되기다とか.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라든지. 이러이러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라 오고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여러 많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후인から 律法主義に 立ち返るというふうに 誤解するんですよ.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전 이해가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후인은 복음은 율법의 오키데 율법의 계명들 니 예수의 신고 저 계명들 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플러스 시대 덧붙여서 간세히 사례를 모으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윤이 어머베기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 신약성서から 전부 言葉 인용하시마세요. 오늘 신약성서에서 전부 말씀을 인용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아마니모 닥상 아니마스가 전부 하이도시마세요. 適当な 도구로밖에 그러나 너무나도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말씀들만 골라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신약성서から 인용하시마스가 전부 신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쇼から 국가였어대때 처음부터 오해를 버리시고 카미노쿠니니 마치가 않고 하이따이도 모모나라바 하나님의 나라에 틀림이 없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律法の言葉をちゃんと守る生活をすべきだと。律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신권의 기본 베이스として皆さんは 敷くべきです. 이것을 믿음의 기본 베이스로서 바탕으로 깔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물론 예수만 하시니. 물론 예수님 없이. 律法가 매일 오키데밖까리 行ったとしまして 天に 入ることは 되기는 것이 아니지. 율법의 명령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지가 되면 왜냐하면 律法を守ってみると 율법을 지키면 律法を守りきれないのが 人間だろうと 最終的に 分かるな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律法が 守りきれる 人は 4人は 1人も いないこと 分かります.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카르트테 律法は 捨てるべき 오키데자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버려도 되는 계명들이 아닙니다. 그 律法を 다이지니 심하시대. 그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律法を 自分の 罪에 웃어서 鏡の 요니 요미저사 口に著사미ながら 그 율법을 내 죄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이 항상 입에 두고 묵상하며 좀요 믿음했대. 죄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律法의 오크나이가 100% 완성되었다. 율법의 행위를 100% 완성하신 예수様을 타요르베기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ですか? 아멘이십니까? 예수様을 타타시고 신지르다면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서 律法は 鏡として 필요한 ものなんです.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미요 오가시에나가면 기득하는 와다였잖아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민이 기득하시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미치리되 그리하여 회개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지시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주지가는 와다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다요라세르 치카나가 눈이 깨하는 능력이 립보는 오키대라 바로 율법의 계명인 것입니다. 립보는 오키대가 나이도 율법의 계명이 없다면 맞아 예수님의 다다시 신고 모셔도 되지 않죠.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멘 됐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다다시 신고 모셔다면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律法を 마무리 되겠지.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마무리라는 부분과 지킬 수 없는 부분은 죄미다서도 싫어하게 됐어요. 또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기부가 구원주다도 신지대로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구원주로 믿고 있는 예수를 타요르베기 됐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시를 타요르베기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흐르신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쯤이요 구약담에 때 또 죄를 회개하고 지시원에 때 기염에 때 뭐라고 뵙게 됐어요. 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다 의미대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律法の 오크나이가 율법의 행위가 예수様의 신고 예수様への 신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整えることが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리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律法の 오키대가 나이도 아니 율법의 계명이 없다면 와셨지와 예수様への 다다시 오크나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행위를 단 1つも 오크나오도 되겠구나. 단 하나도 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난데ですか? 그 이유는 何が正しいか?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何が 예수님의 신앙을 正しく 見せれる 行い なのか,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행위인지, 何をやれば それが 예수님의 죄가 되는가, 또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죄가 되는지, 맞다고 가감이니 어찌해 미래를 알 기준과 나이가 아니지. 거울로 비춰 보아서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율법을 싫어하나이とか. 율법을 모른다거나. 옥구나테 미나이토. 행해 보지 않으면은. 기본과 재미비대다로도 싫을 수도 있나이지. 내가 죄인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마지막에 옥구나테 미타라. 율법을 성실히 지켜보니. 간간전히 마무리끼리로. 힘이가 기분이 나이 또가 와かります.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그 부분을 죄미다 또 믿음해라지요. 죄로 또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죄미란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만의 치셔잖아요 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해결되고 지키는 것과 발견되기는 아니다. 해결되어 될 수 없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대 이끼래봐 이끼래도. 그리고 살면 살수록 예수만의 주지가는 신이 있다는 말은 맞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심이. 그렇지 부가의 기본을 숙고해로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바로 죄의 깊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니 예수님과 요니 돌아왔다는 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립보 하이시에 쓰러잡니다.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율법을 고집과 간세시대 말하려니 프레젠트로서 부담합니다. 율법을 당신께서 온전히 완성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프레젠트로서 부담하러 아따이 나시니 부담하러 뭐가 매입니다.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 예수마가 립보 간세시대 부다서라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와려라 신기해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스크린의 약속과 아따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멘. 네. 립보와 마모니께 때까지 스크린을 애호도 쓰려면 많이 아니마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이. 네. 그래서 그래요. 탄생시대 와로리니 부탁으로 예수 신지 때 다이로 얻어냈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스쿠이가 약속을 사람아.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카시. 그러나 스쿠이 이마마드노 쯤이 부카이 생각도 지금까지의 죄의 깊은 생활을 예, 쿠야삼에 대 회개하고 예수마오 웃게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멘. 구원이 나니가 아니마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쿠이? 알았다매가 아니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이 알았다매다 아또 뭐지? 회개한 후에 이마마드는 어쩜이 오가시대다 생각해서 구이 알았다매 지금까지 범죄하던 삶을 죄짓던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순간 카미노 코니라도 시각구가 되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예? 神 권이 났てからの 후회했다 後には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神 것として 권이 났다から 것として 이끌어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후회했다면 예수 웃게 이르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제 카미노 코니 났다나라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또와 카미노 코또 시대이기르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코레가 신고 생활이다. 저 이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네. 문제는요. 카미노 코니 났대 텐니 입구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까지. 네. 텐니 입구마대. 너, 그 기간과 신고생활때 아주 하지 됐을까? 성교의 가기까지가 바로 그 기간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데요. 이치도 사다대 했다 스크이드 왔다무? 한번 거저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 텐니 입구마대는 신고생활때니 요때, 성교의 가기까지 행한 믿음 생활에 의하여서, 이마 했다 스크이요 텐니 받은 못해 이케룩 아리와 다치라고 쓰러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을 천국에 갈 때까지 완성해 나아가느냐, 혹은 예. 구원에서 탈락되느냐, 소유 신고는 옥구나이 쓰러지? 믿음의 행위 즉 신고 생활가 기준이 났대.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구원이 있다를까 아니와 다치않을까가 구원에 이르는지 구원에 이르는지 혹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가 자유사리마스요. 자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산쇼는
7절 이하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말씀에. 読んでみましょうか? 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7절. 마, 빙크ですから, 早く, 신도가 遅くても 構いませんし, 皆さんが, 미言葉を 確認すること, 知ることが 大事です. 네, 지금 수요일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진도가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 진도가 느려지더라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한 말만 해야. 자, 나나세트から 도우죠. 요한에와 파리사야야 사도카야노 히토비토가 오제 밥테스마우 우케니 키타노오 미테 코 있다. 마무시노 코라요. 다시세마타 카미노 이카리오 마누카레르토 사레가 오시에타노카 쿠이알타메니 후사와시 미오 모스베 아, 도입하세요. 쿠이알타메니 후사와시 미오 모스베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럼 쿠이알타메니 후사와시 미오 모스베가 난데스까?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사마 신지라이데이키 점이미토드세이키타 신세요 쿠이타나다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고. 그래, 하면은 코토시 있기를 진세니 가했다나다바. 알았다면다나다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방향을 바꿨다면은. 하면은 코토니 났다나다바. 하면은 코토시대 후사와시기 후사와시니요 모습이나가라 있기를 믿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택기다가 택기대 나이가によ 때 결과가 12절에 나타나. 그것을 하였는지 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결과가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 요입니다. 세계절 12절 읽겠습니다. 이ですか? 私は 쿠이알타미 비치비고 다메니 아나타다치니 미즈데 법치사마오 사르케데 이루가 와다시노 아타카라 후루 가타와 와다시요리모 수그레테 오라리 와다시와 소노 하키모노 오누가세스루 네오치모나이 소노 가타와 세일에 또시대 아나타다치니 밥테스마오 오사드게니나루 소시대 테니 미요모떼 각고쿠바오 스미즈미니 마데키레니시 무기오 아츠메테 쿠라니데 카라오 아츠메테 키에로고도 나이시대 사치 지고쿠노 히데 야키하라와레루 こういう意味ですよ. 자, 세례를 통해 아나타다치니 밥테스마 사주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난도모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례의 시간을 때 세례를 통해 되세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밥테스 주의 신호요나 아찌 強い力を下さる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よ. 성령의 불, 즉 뭐 강력한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聖霊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授けるはスポー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また火のバプテスマを授けることはこれは火で地獄の火の中で永遠に裁くという意味です. 또 불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노 세째네가 주니 세째네 됐대만. 그 설명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이 세째노 세째네가 주니 세째니 됐대만. 세례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마와 우케레타 모노노. 예수님은 영접하였지만 쿠이알타메 때 카미노 코니 악마노 코카라 카미노 코니 났다 모노노. 회개하여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카미노 코토 시스노 다다시 세이카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삶으로서 미오 모습에 세례によって 하나님의 군에 이끌리게 모라이마스. 열매를 맺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오 모습 하나 봐야 통하는가?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노와 스데니 키노 네모토니 오카레테루. 오노와 난데스카? 도끼가 이미 나무 밑둥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와 사박고 준비가 되게 됐지. 여기서 도끼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예수마 신지마스 이때까라모.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니꾸노 어머니의 죄미적구를 시켰다 진세요. 쿠이알타메 나이토. 육에 젖어서 육체로서 죄 짓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키노 네모토니 오카레테루 사박키노 오노니요테 기리타오사레노. 나무 밑둥에 놓여져 있는 도끼로서. 색채 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희는 아까니 약지 하나 와르는 다음에니 나이 꼬마레마. 그리고 불 속에 태극이 와서 불 속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사르반주의자들은 고유 세션의 가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성령의 말씀 구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와 혹은 해석하고 싶다고 나요.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도 해석을 쓰레봐. 왜냐하면 해석하면 죄를 믿음이나 되지 않아요. 믿음을 인정하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선호가 참여 군요리 스키나이도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사람은 고유 세션의 가수 다다시고니까 시옷도 신하시. 내 같은 성경의 말씀 구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거니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세일에 또 신호 탑에서마다 또 가이샤고 신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가 아니라 세일에 노 시대 탑에서만 사르게로 또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사박기와 누이때 심판에 대한 부분은 빼고 세일에 노 치카나 또 이노치 바까리 우케로 또 유후니 이것도 바까리 샤베트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책임인 나 새끼들. 그렇다면 무책임한 설교입니다. 고유도와 지분모 모진 대리. 내가 같은 설교는 자기 자신도 맹인이며 고유 시도니 기구 시도모 토모니 타오르듯이 심하여. 이런 사람에게 듣는 사람은 또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도치라오 신지마스까? 어느 쪽을 믿으실 것입니까? 예수마 신지마스 고카우치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고코로카라 예수마오 쓰지나이 카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천리께로 또 신지마스까?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다리가 아멘 뜻다노 에라소니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소유 하나씩 아멘 뜻다노라고 지노 교과에 후하고 싶나요? 그런 이야기에 아멘 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 않네요. 나지 같아도 소리도와 숙인이 타리마생가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일기 어렵습니다. 세이션의 고토바바니 히토츠 마치아오토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 잘못 이해하면 세일에 또 신하노까 성령과 불인지 세일에는 신하노까 성령의 불인지 또까 논이었대 과와 의에 의하여서 논이었대 과 그리고 무엇 무엇에 천국도 지옥군이 왁가리되기만 이 단어 하나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믿음이라는 때와 고코로카라 아멘다 없이 예사만이 오거니 믿으시는 분은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와 요니 구하였다노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립법 간세서 때문에 그랬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비더니 옥구나 때 미나사이 또 이와랬더라 간세에 지킬 수가 있나이까라. 사람들에게 예수 계명을 지켜보라 하였더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마가 전부 가왔대 간세에 심하시대. 예수님 전부 대신하여 완성하셨고 와하치니 텐리꾸 미치오 시라이 들어왔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시라꾸노와 예수마가 시라이때. 길을 여신 것은 예수님이셨죠. 거기까지 아르이테이크노와 와타시타치가 옥구나인이었대 아르이테이크베키데스. 이제 천국까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이고 그것이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도주대 탈락스러운 가능성이와 이끌어대모 아니마. 천국에 이르기 전에 탈락되어질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타이주교노 주록세체이카데미나서 용다되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함께 아루 오석구노 히도가 어느 한 남자가 옛날로 이노치 에르다면이야 도스바 이노카오 예사만이 기키노키탄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 물으러 옵니다. 선호수키 예사마가 난다 이 말이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다시오 신자사이 나를 믿으라 도스바 옛날로 이노치 에르토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셨단데스까? 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다시오 신자로도 옛날로 이노치 에르토 오셨다 도구로와 혹한이 아르노 아리마스요. 물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 하셨습니다. 아멘. 네. しかしここではマタイの19の16節以下では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이엔나로 이노치 에르다메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키테오 마무리나사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타라この若者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도노 오키데데스카? 또 기쁘네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타라 예사마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시에토가타 오키테가 아리마스 가르쳐주신 계명이 있었죠. 모이시도 각린시마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노 오키테오 마무레와 이데스카 또 기타로 예사마가 주 8세트니 18절 말씀에 예수와 이와했다. 코로스나 강인스루나 누스무나 기쇼스루나 후보 우야마에 마다 린징오 치분노연이 아이시나사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마 예사마가 오시했다 고노 오키데와 지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은 립보노 오키데데스까 아니와 립보니와 맞다고나이 예사마노 아타라시 오키데데스까 율법의 계명입니까 혹은 율법에는 전혀 없는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까 립보노
오키테데쇼. 율법의 계명이었죠. 믿음에마스카? 여러분도 그것을. 미나상은 그럼 믿음에마스카? 이 부분은 여러분. 네, 시도한 2000년간 못가나갔다 고토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2000년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니.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나상은 코너 시간 고래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고래가 축가이 됐어요. 이 계명은요 십계명이죠. 십번호 다이메시 됐어요. 율법의 대명사라 할 때는 십계명. 예수님은 우리가 수태나 사이잖아 그때. 예수님이 이 계명을 버려라 하지 않으시고. 와다시가 강세했을 거라. 내가 이 계명을 완성할 터니. 안았다가 곤란하고 뭐 마마한 것 때문에 지윤이 나야 할 쪽. 너희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 지키지 않아도 좋다. 소 오셨다잖아 이놈.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십번호 하지매 따라 마무리나 할 때. 율법의 처음 계명부터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축가이까라 마무리나 살 때지 마세요. 십계명부터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마가소. 옛날은 이렇지 에르다민이 축가이까라 마무리나 살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요 오토바가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시도부터 고요 오토바가 삭제는 됐어.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피하죠. 로마서 3장 28절은 오토바 닦기는 고도가 때는 고도가 때. 로마서 3장 28절 말씀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만 신지를 봤을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건 맞는다. 고스백이다, 아스백이다, 혹하는 것도 오시해를 봐, 니뽀슈기다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다. 고유시도 받다기노 수위중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맞아 카미노 코노 수준이 낮대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되어 있지 못합니다. 맞아 사천노 코토시대 시발할 때로까지 고고로가 기약하는 소리죠. 아직 그 사천의 자녀로 결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 신다 신코노 세웠다니까 아직 죽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때 때로 카미노 코니 낮대나 이놈 맞아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되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고나이오 무시수로 생일을 무시하는 자 기도부터는 신코가 신다 좋다니까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 새끼는 믿어도 영적으로 그럴 때 마다 이때로 카미노나 예수나나와 못되노와 그가 가다지밖에 할 때 십주마 마다 신대도 산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은 허울 뿐이고 껍질 뿐인 것입니다. 아멘. 네. 멋지론 난데스까 마다 가끔 있다니만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 신지라야 돼. 예수라 믿지 않고 립보는 오키대 밖까지 없구나우 그것도 되와 율법의 계명만 지키는 것으로는 스크린이 따로와 됐기마세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낮에 됐기나이노 까오 실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루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부 마무리 기대나이 따라 됐기나이노 인간은 전부 다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무엇이 마무리 기대는가 따라 나니모노까가 아니 누군가가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다면 예사마 나시니 예수님 없이 예수님에는 신고나시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이번호 600개 주 산모 것도 전부 마무리 기대는 이도가 이른다 따라 숙발해마세요. 율법의 613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계명을 지킨 것만으로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겁니다. 아멘. 아멘. 율법과 다다시 오게 되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됐기마스. 아멘. 뭔다이와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요원이 마무리 기대되바 립보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기대나이까라 예수님과 가봤다노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전부 그래요 마무리나이 또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념과 또 그치도 고토바되어 고고로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말은 했지만 오키대오 마무리나이오 또와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만이 쉬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마무라부터 뭐 이 오키대자부터 지키지 않으면 좋은 계명이 아니고요. 마무르 백기 오키대자였어요. 지켜야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마무리 끼려나 이 부분 지킬 수 없는 부분을 예수마가 다섯 개도 갖다 예수께서 도와주셨죠. 아멘? 아멘. 마무라부터 뭐 이 오키대자부터 지키지 않아도 좋은 계명이 마모로 뺏기 없기다 나오니 지켜야만 하는 계명인데 마모리 기대나이노데 지킬 수가 없기에 근데 스피가 강제히 됐기나이노데 그래서 구원을 이르지를 못하기에 됐기나이도 그로 예사마가 가봤다 하단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됐어? 아멘. 예사마니 가봤대 텐리니꾸미치가 약도로 모이대 시라키마시다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겨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사마니 때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만 이 길을 걷는 도중에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또 사람은 다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범죄하고만 이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잘못해서 또 범한 제가 죄를 범해서 그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서 다시 정결함을 받고 할 수만 있거든 같은 죄를 다시 할 수만 있거든 점점 범죄하는 숫자를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온전히 거듭난 모습으로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청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보일 수 없어 들어갈 수 없다 했었습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우마레 가와리와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자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고다요 사는 순간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거듭남이 완성되어졌는지 혹은 이루어지지 못하여졌는지에 대하여 천국에 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잃을 것이냐 혹은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제 자신도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친다면 저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것은 세계보다도 더 지식이 너무 낮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계조차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잘 못한 행위를 할 때는 그 어린아이도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아이도 아니까요. 누구보다도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조차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 근데 어찌하여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는 걸까요?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도시대 세기와 왔다 되십니까? 첫째는 어떻게 세기는 알아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바르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머리가 커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아빠가 엄마가 가르쳐준 것도 다 잘못된 거다. 다른 교회 갔더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하든지 다 구원 받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혹당한다면 그것으로 끝이겠죠. 예수가 가졌다 후기 이하니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이외에는 귀를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귀를 빌려준 그 본인이 실족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 예사마가 마무리오니 오셨다. 예사마가 오셨다. 그 言葉가 立法だと 마무리오니 行うように 오셨다. 그 言葉가 立法な 立法, 立法の 10代からですよ. 예수께서 지켜라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이었고 또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면 우리가 왜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去年か去年か말る人がここでよ. 작년인가요? 여기에서 처음에 기다리다가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고유ちゃんとやるべきだと言ったら 이런 일을 잘 해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율법의 옥태미였다 습관했다 했습니까? 또 이랬다. 아니 그렇다면 율법의 계명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신권이었다 습관했다 율법의 옥태미였다 습관했다 고유 하셨을 단계도 아니고 뭐 예수만 신지도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느냐 이런 걸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나타가 크리스천이었다 아나타가 하나님의 코인이 났다더라 하나님의 코토시대 고유니 스벡다도 있다노. 당신이 크리스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인데 혹시와 니꼬는 옥시대미였다 습관했다고 하셨습니까? 또 고유니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구원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응? 맞다고? 응? 이것은 고래오 이때는 고고대요 고고대 그는 갑자기 설명했더니 예수만 신지를까 신지랄까 습관을까 습관을까 류문노 도끼는 하나씩 있더라고요. 성화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입문의 단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라는 그런 첫 입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소는 모노다까라 そういう教えを聞いてきたら違ったない.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믿음 생활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そういう人の話を聞いてうちの信者の一人がつまずいてしまった. 그런데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실족당했습니다. 난 소유도 알아봐 복신이 무엇이도 설명을 기꺼내기나. 만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목사님께 다시 물어봐야 할 터인데. 요소모는 하나씩 기이때 못 つまずいてしまった.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실족. 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고유바이와 스피어가 나요. 이런 경우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응? 복시가 된다고 시대면 대원에 대대 불어나요.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뭐 세트메요 키고 찬스만 못하고 또 무시나니까. 설명을 들을 찬스조차 가지려 하지 않으니까요. 고유이동을 통시대 스피어가 이랬을까? 여하튼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호호가 아래 무엇이었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연락을 도다시대 육구의 흐름이 나를 도시대 스콘데스까? 연락 끊고 생방불명이 된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받아. 대모 아끼라면 아이들 이놈을 시간에. 다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목구리는 불이 목할 때 그럴 거래. 6년 만에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카시 가야 때 코나이 또 호호 아리마세. 전화 돌아오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요한의 이치노. 요한이 있어? 대감이? 대감이? 요한 1서 7절から 1章 1장 요한의 1의 대감이 요한 1서 1章の 1장 7절から 10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どうぞ. しかし神が光の中におられるように私たちが光の中を歩むなら互いに交わりを持ち御子イエスの血によって洗い移るつみから清められます。自分に罪がないというなら自らを欺いており真理は私たちのうちにおりません。ありません。自分の罪を公に言い争うなら神は真実で正しい方ですから罪を許し洗い移るふりから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います。 罪を犯したことがないというならそれは神を偽り者とすることであり神の言葉は私たちのうちにありません。アメン。皆さん。여러분。イエス様を一度心から救い主したと信じる決心を受け入れたとしましても、イエス님을마음속으로믿겠노라고고백하고영접했다했더라도계속的に私たちが光の中を歩まないと、그후에계속적으로우리가빛가운데서행하지않으면 罪を また犯すことになるんです。しかし、もう罪は犯さない。自分はもう正しい神の子だから。この神の言葉に従わないくせに。生活は以前のままなのに。生活を信じますと決心したという。 예수를 믿겠노라고백했다는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과 이마 빛가운데 나가니 아이들도 오모노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쯤이란가 오가시드나이도 못되는거와.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안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노 진세요. 기분데 아잠꾸 것도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분노 진세의 사기시가 다르나요까? 자신의 인생에 사기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거나 기분노 후신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 그러니까 기분 놓친 인생의 사기 같은 사기. 그것이 자기 인생에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사도리마스가 깨달으셨는지요? 아멘. 야고보니쇼. 야고보서 2장. 니쇼노 주 9から 2장 19절부터 22まで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 2の 19から 22までいいですか?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2쇼 2장 야고보 2서의 19から 22まで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도저 아나타와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신지ている 결코다 악레도모도 소 신지테 오노노이테이마스 아, 오로카나 모노요. 옥나이노 토모나오나이 신고가 약군이 타타나이 토요토 시리타이노카. 하나님과 와다샤츠노 치키 아브라함오 키토 사레타노와 무스코노 이삭오 사이다노 위에니 사사게도 토요 옥나이니 요때데와 나카타노스가 아브라함오노 신고가 소노 옥나이토 토모니 하다라키 신고가 옥나이니 요때 간세 사레타노가 코레데 와카노데쇼. 아멘. 아크레이도모가 귀신들이요. 시도비토가 예사마가 다르다고 시도비토가 신앙하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예사마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시도 시켰다. 예수님을 여러 많은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였죠. 나사렛의 마치노 타이쿠노 무스쿠라토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와 악들이니 도리쳐가랬다 시도다토카. 혹은 귀신 들린 자. 아니와 세례자 요한에. 혹은 세례자 요한이. 아니와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다. 아니와 엘리샤. 혹은 엘리사다. 고연이 요괴인사의 一人なのか 예언자 중에 한 분이구나. 이런, 아니와 나사렛의 이단다とか. 혹은 나사렛 출신 이단이다. 이런 나이인데 예수님을 해석을 していて. 예수님을 여러 많은 의미로 해석하였고. 正しく 예수님의 考え方を 신고 못하고도 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의식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악레인이 도리쳐가르다 이도노 낙가노 악레이가. 오히려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이. 예수를 믿다 듣기니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이다. 예수만의 효과가 와갔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가 다르다니까 신기다가라. 예수가 누구인지도 믿으면서 예수만 요리 기타 메시아 스크린시다고 신기대. 예수가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기도는 아까까라 예수를 믿나가노모 사람 안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를 신기대로가 뭐 어느노이 때다는 예수를 알고 있으니 부들부들 떨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 안에 다른 영이 깃들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셨더니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영 말고도 다른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치도 기분론 니키다이토 도모니 한번 자신의 육신과 함께 기분론 니키다이노 낙관이 닦게 야속되는 기분노레이와 자신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자기의 영 맞아 기분론 니키다이노 소통이 됐다고도 하나이까 그 영은 자기 육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레이노 색깔이 싫어나이노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예수가 도나다 될까 신임하세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시카시 그러나 이치도 아따 니키다이카라 하나래때 육신에서 벗어나 레이노 세카이오 사마요때 미테 영의 세계를 방황하다 보고 소리가 바깥다 이도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영은 맞다 후다다니 시도노 낙관에 하이때모 사람의 육신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마가 도나타다를까 와카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소시에 기분 자체가 고노마마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이대로 맞다 시도노 낙관으로 대태 이끄도 또 이 사람 안에서 또 다시 바깥에 나갈 때 이끄도 끌어가 나이도 또 와카테마 갈 곳 없다는 것도 이 영들은 압니다. 호노노 낙관에 사마요시가 나이도 또 와카테마 불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시켜나요? 또 막아져만. 그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마가 손을 휘둘까라 제때이겠다 이와르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예수마가 통화자자가 와까지 마시더라. 손을 캐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아니까. 제때이고 시켜나니까라 오소레르노.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귀신조차 떠는 겁니다. 나제 오소레르노. 왜 떠올까요? 예수님과 매일 예수님과 데리고 시켜나인다거든. 예수님 명령하시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시도는 가르다가라 됐다 도구로와 신호나가라가라. 사람의 육신에서 나간 것은 불속이기 때문에. 아, 뜨거운데 담아놔야 누구라가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과 고는 희도가라 됐다 있게 또 매일 지르노 있지만 오소했댔다는. 예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죠. 전부 고현이 왔갔다 나가라면. 전부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왔갔다듯이. 예수도 알고 있었고. 시도가 니크다이까라 대로 또 스쿠여 애더니 도요훈이 나눌까 왔갔다이러. 사람이 육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가 집가져 있다라 뭐 오소레 때 오는 오이 때는 뭐. 저희 때문에 예수가 가까이 올 때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도부터와 예수님을 다시대 국가시대에도 뭐 그래도 뭐 예수님을 것도 참또 아까대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했지만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래도 뭐 아까래도 뭐 낮에 예수 뭐 신지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니까. 자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들지만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가려라와. 신기 때는 다해도 옷고나이요 미세로 가라다가 나이까나 기분으로 가라다가 나이까. 귀신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육신은 없습니다. 기분으로 가라다가 나이까라. 자기의 몸이 없습니다. 이마 기분으로 가라다 못해도.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한 분도 모이까라 못대로 시도와 대화. 기분으로 가라다 못대로도. 나는 내 육신을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신이 일어날 가라다 대때모. 내 마음에 안 드는 몸이라도 휴여쩌도 뭐 시다에 가라다 대때 뭐 수술이라도 하고 싶은 몸이라도 응? 못돼 가라다 못돼 놓가 사유하다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낮에 사유해 놔놓을까. 왜 복되느냐. 예수 뭐 신지를 가셔야 돼.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웃고나야 마대 미세때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서 신고 간세스로도 되기마스까라.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행위로 예수마 애로 신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간세스로도 되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가로 살아야 되시.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도리마스까? 깨달으셨는지요? 고인호 왔다나해도 야같은 것을 모르면 신권세까지 지분 날이 시작하면 야때모 현재 예수만이와 믿음을 떠보라니다.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이치노 대감이 베드로 니노 대감이 베드로 후서 이쇼 베드로 니노 대감이 이쇼 1장 베드로 니노 대감이 이쇼노 6절부터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해됐을까?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서 11절 6절부터 11절까지 6절에서 11절 또 코세트까지 마실까? 5절부터 읽을까요? 베드로 니노 대감이 이치노 코세츠카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도저 다카라 아나타타와 치카라오 츠쿠시테 신권이와 독권이 독권이와 지식이요 지식이와 지세요 지세니와 닌타요 닌타니와 신진오 신진이와 교다야요 교다야니와 아이요 구하이나사 코레라노 모노가 소나와리 마스마스 유다카니 나라라 あなた方は 타이다데 리오무스바나이 모노토 나라즈 오다시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시루오니 시루요니 나르데쇼 코레라오 소나에테 이나이 모노와 시력고 우시나테마스 치카쿠노 모노시카 미에즈 이젠노 츠미카라 키오메라레 고토 와스레테마스 다카라 교다다치 네사레테르 고토 에라바레테르 고토 타시카나 모노토 스루 요니 이쏘 쩌도메나사이 코레라노 고토 칙고 스레바 실센 스레바 게시테 쯔미니 陥りません。しかし、こうして私たちの主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永遠の御国に確かに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アメン。信仰に入って、イエス様は信じますといった信仰があれば、イエスを믿습니다라고하는믿음이있다면、今読んだ通りに、지금읽은대로、その信仰が天に入れる信仰になるためには、그믿음이영원한나라에들어가면넉넉히하기위해서、罪に陥らない信仰になるためには、
죄를 범하는 그런 믿음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나니 오카나오 베키당?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마 카이타루 고세츠카라 카이타루 오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 신주로 신권이 독고 믿음의 덕을 지식이요 덕의 지식을 지세요 절제를 민타요 인내를 신지요 경건을 조다야요 형제 우애를 맞아 아이오 구해테 오코나이나사이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고요것도 오코나에바 쯤이니 오찌이리 마세요 이와 같은 것을 행하면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보 신지마또 유테이나가라모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고요것도 오코나와나이또 이와 같은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맞아 쯤이니 오찌이때 심하마 또다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니꾼이니 하이드라메니와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지센 신하이더라 그때 지센 스루이더리 나가서 나 같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됐습니까? 오코나이가 시조지 않습니까? 시조지 않습니까?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조되쇼. 필요합니다. 신권이었대 스쿠아레타 신권의 샌저토 나타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씩 딱 기억나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신권이었대 스쿠아레마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신권이었대 기토사레.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고. 신권이었대 신권의 샌저토 나타나였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신권과 그런데 그 믿음은요. 사다카미의 신념에서 유타 신권ですか? 그냥 믿어요라고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고관시자답게는 신권ですか? 고백하기만 하고 끝나버린 믿음이었습니다. 아리와 히토리고 이삭스라. 혹은 그 믿음이 자기의 외동아들 이삭까지 약해적으시되 사사지만 사이또 이와르다더니 이삭까지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옥사님으로 소단시나이데 부인에게조차도 상담하지야 의논하지 않고 이삭고 시바떼 외아들 이삭을 절박하여 박치기노 외니 노세떼 장작점이 위에 눕히고 갖다나오 못지하겠대 칼을 들어 뽑아 고도모 호로토시바 시다 순간이 아이에게 그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참이가 뭐 와갔다 하나님께서 아나타가 코코마데 와다시오 신라시대 너가 여기까지 나를 신뢰할게 했구나 그리고 쓰라 오시마저 사사기때 너의 외아들 이삭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와르타 도리니 직고스루 아나타노 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실행하는 너의 믿음을 오코나이니 엿대 와카타카라 내가 이제야 그 행위를 보고 알았노라 뭐 와카 코코마데니 그러니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오코나이요 소코마데 믿음을 알마데 오코나이요 미세떼 키토살다니시 즉 그 믿음이 행위로 인해 온전하게 되어졌고 그 믿음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립보가 모세니었대 고노연이 아따이라리로 남백군에는 마이노 히도다우도 사토리마시오. 아브라함은요, 모세에 의하여 율법이 지어지기 전 몇백 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고와 옥대오 마모를 꾸나이 몇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서 한세의 사례로도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그럼 뭐 셋쯤에 있으러 맞으면 아닌데요. 설명할 것도 없죠. 아타리 마이나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마 신대 대님의 사태 니센님 같았더니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2000년이 지났는데 맞아 곤나 하나시와 와카트라이 크리상가 상연이로다.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신 것도 아니마니까.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멘. 아멘. 나한테 미치오미니키 때 색조 기쁘시? 왜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나한테 세이셔 연대는데스까? 왜 말씀 성경을 읽습니까? 응? 다다 신지를 봤을 거 아니마스토. 국광시다고 또 됐을 거 아니었더라. 그냥 믿기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 세이셔 뭐 색조 뭐 일하나요? 성경도 필요 없고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죠. 예수 신지를 봤을 거 아니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알았다면 알았다면 가족도 못 쓸 거 아니로. 너와 너의 가족도 구원을 얻는다. 혼나고도 뭐 기록고 쓰고 그것도 뭐 아니노. 그치 쳐다야 돼. 저분데 기록. 이것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것도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2부에서 2부를 통해 전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아멘 되기마스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자. 에, 아루 히도가 어떤 사람이요? 난네모 예수님을 신지다노.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뭐 덴도 뭐 탁상 심하시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시가시 점이 뭐 탁상 가심하시다. 그런데 죄도 많이 범했습니다. 코노 히도가 아루 히 치요 할 때 치요 개켓츠 치요 시타카라 나가시 때 이 사람이 하혈을 해서요. 치노 노도가 4분의 1이 어치다노. 그 혈액의 농도가 4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치노 농도가 4분의 1이 떨어졌다から 치노 이로가 무기자이로 나왔습니다. 혈액의 농도가 4분의 1까지 떨어졌으니 피색깔이 마치 보리차 색깔처럼 옅어졌습니다. 보리차 1일치 아르와 2일치 있기는 무지까시 이런 경우에는 하루 혹은 이틀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랍니다. 원래서 보유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의사는 기타답게나. 저는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모릅니다. 다만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50번의 1이라는가 치노 1이라는가 와카나요. 4분의 1이 떨어졌다から 소변의 색깔인지 피의 색깔인지 농도가 4분의 1까지 떨어 모를 정도였습니다. 치어 전부 망하시다고. 하혈을 했으니까요. この人が 국제의료센터에 入院しました. 이 사람이 국제의료센터에 입원을 했습니다. この人はこうなる前に 神の 啓示が 私だったんです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この人はうちの信者ではなかったんです. 이 사람은 우리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よその教会の信者です. 다른 교회로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しかし 그러나 この人はこうなった時に いい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1日 2日も 生きることは できない. 하루 이틀도 살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でもこの人はこのまま死んだら困る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은 안 됐습니다. この人はこれぐらいしか ない 穴を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의 구멍을 천정의 수구시다는 안하오 천정 바로 밑에 있는 구멍인데요. この人が立ってのはここなの. 이 사람이 서 있는 땅이 여기였고요. この人、大きいな、これ. この人は十分通れるでしょ。通れない. この人の頭も入れない 穴がね. 이 구멍이 머리조차 들이밀 수 없을 정도 작은 この人の頭も入れない穴しかないのにこれをこの人はこれから通らないといけない。이 사람의 머리조차 들어가지 않는 그 작은 구멍을 이 사람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과 우치론이 닫지마시다. 사모님이 이 사람 뒤에 섰고요. 라연 덴도시가 3번면에 닫지마시다. 그 뒤에 라연 덴도시가 맞지마대로 私가 この人の 前에 닫죠. この人の 前에 제가 이 사람 앞에 섰고요. この人が私の腰をこう掴むわけですね。 이 사람이 제 허리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때その後この人の後ろをまだ사모님과うちの사모님がこうやってあげる。 이 사람의 허리를 사모님이 뒤에서 감싸. 맞아, 사모님의 後ろを 맞아 나연전도시가こうやってあげる. 사모님 뒤에 나연전사가 이렇게 허리를 싹 감싸. 3人、うちの家族3人がかりでこの人を. 이 가족 우리 가족 셋이 시골 앞에서 이한 사람을 この穴を通さないといけない. 이 구멍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북한이 히도가 나갔다는데.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この人はこれを通らないといけないのに.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この本当に針の穴より大きいけどもこれは穴を通るとはできない自分では. 원래 바늘 구멍보다 컸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구멍인데요. これをこの穴を通してあげたの. 이 사람이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세 명이 달려들어서 그 구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その 穴があって穴を通ったらその後の世界その次の世界がでその彼女と私が立ってるの。 구멍을 통과한 뒤 그 다른 세계 앞에서 그 성도와 제가 섰습니다. 彼女が私の手を自分の手に頭に持っていて助かりました.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는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더니 아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게이지가 오왔답니다. 그리고는 게이지가 끝났습니다. 아, この人を 自分では通れない道を我々が通してあげないといけないんだ. 아, 이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それを見てからこの人が倒れて. 그런데 그 길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전부 다 시켰다는. 그래서 피를 전부 다 출혈되어 버렸습니다. 전부. その人がよその信者だから病院に行くのも本当は申し訳ないんだけど. 근데 사실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병원에 가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였는데요. 마이모테 계시가 왔다から 行きましたよ. 그러나 쓰러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기에 찾아갔습니다. 시도니 와르고 뒤와르테모. 다른 교회에서 왜 이렇게 참견하느냐라는 혼잡을 받아서. 그건 말 안 했어.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 시도니 와르고 뒤와르테모. 사람이 나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요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行きましたよ. 그래서 갔습니다. 이때 この人が 리드 1일간 간바탄. 그리고 이 사람이 21일을 1일치 2일까지 신호백 기도가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에 죽는다던 사람이 리드 1일간 신앙하다 21일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제가 이노때 하겠다는 와 그때까지 제가 계속 기대했던 것은 この人の 行いでは 天に 入れない. 이 사람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体はもう 弱って 死ぬしかないのに. 몸이 이미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行いによって
점이 오가시다 부분과 후야점에가 특이되나요? 행위로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야점이 미치고 있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복기도 해줬습니다. 후야점에가 택했다 도끼니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카노자와 코레오 도어 때 텐데 있기 마시다. 이분이 이 구멍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지다이시도 다께 신지나사이.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믿으십시오. 우치는 오후코로가 쉬는 마이니.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다 계시가 있던데. 또 계시가 있었습니다. 난데 니치오래 해 마무리 나갔다노. 근데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았느냐고. 응? 조인데 내딱길이 났더니 나가라 예수만 웃게 했던데쇼. 병원에서 누워있는 채로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치는 신고가 아찔해봐. 물론 믿음이 뜨거우면 상관이 학고발을 때도 불꽃에 실려서라도 부르마이스로만 맞아도 실체를 타고라도 교과일 때 내할 마무리 뵙긴 합니다. 교회 가서 주일 성수했어야 했을 텐데 대모 소유 신고가 나이 넘어다 그럴 믿음은 아직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대모 가라다와 돈도 요한테 카미노 군에 입간을 뵙긴 합니다. 저는 요신이 점점 쇠약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치오미 마무리나 쯤이오 군이 왔다잖아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멘을 아까지 난내 미치오미 마무리 하지 않았어요. 또 콘서트에서 왜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저씨 와깠답니다. 아하.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 서로서로 신안할 때 있긴 하니. 아 이제 죽음이 가까웠는데. 미치오래 할 마무리나 쯤이 아마도 못 끝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 죄가 남아있구나. 근데 뭐 혼인의 신고도 안 오마마대와 미치오빈이 교과에서는 무리다시. 그런데 본인의 믿음으로는 주일날 저 상태로 교회 간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이고. 시바시 카미사마와 서로 시대기시잖아. 전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미치오빈이 할 마무리나 가다고도 마다 카미사마가 엿대는.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시각단에까라 쿠이아따님 믿음이 없으시잖아. 그래서 회개 인도할 수밖에 없었죠. 회개로. 뭐 가라다 몽옥해나니까. 이미 몸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카시 몽옥해를 돕기니 봐. 그러나 움직일 때에는 미치오 레하이 마무리 마세요. 주일 예배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세이션이 아루 오키테오 마무리 마세요. 성경에 있는 개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무라이도 쯤이다.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쯤이요 못다 마무라 틈이 하이리나인 것이요. 죄를 가진 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고인호 다다시고 오수와테. 깨어진 것을 바르게 배우시고 가난한 편의 하이를 신고 죽으려야 되기 마세요.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을 만드시기를 주 예수님이나 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노리바시. 기도하겠습니다. 신하로 감사마. 기도하신 하나님. 신으로 세례요. 진리의 성령을 히타스라 타요때. 오직 의지하고 리카이 데키나이 미고토 바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다다시고 사도시대 이다다이때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무리끼리나 미고토 바오.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마무리끼리요니 노력시마시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나타노 고동도시대 이기로 생활도 주의 자녀로서 사는 생활을 전에는 유럽급은 무엇도 나리마시오. 항상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시대로 다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만 마무리끼리나이 부분와 그렇게 노력하여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예수 타요 때 후회했다며 예수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지시하는 때 기업이 되자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후회하자면 생각도가 되기 마시오니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시대로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미나니오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이노리 다시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이.